도광 부장. 그래도 아버님 영전에 술은 한잔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집에 따로 영전이 마련돼 있네. 장군. 장군. 동자마마! 동자마마! 그래, 뭘 좀 알아보았더냐? 예, 마마. 별로 큰일은 없었사옵니다. 예, 지금은 그저 백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국경 인근 일곱 곳에 성은 쌓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평온하옵니다. 남방에 축성을 한다고? 위치가 어디라 하더냐? 개풍, 강령, 청단, 용현. 잠깐, 용현이라 하였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용현이라면 개송이 성줄이 있던 남방성 인근이 아니더냐? 예, 그렇사옵니다. 원봉이, 너는 지금 즉시 개송 인근에 사람을 보내어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거라. 분명 뭔가가 나올 것이야. 예, 도련. 아니, 황자마마. 뭔가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고구려까지 와서 단순히 문상만 하고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소인가? 여기까지 왔으니 성과를 내야겠지요. 분명히 뭔가 중요한 일을 조사하는 듯합니다요. 무슨 일인지 기필코 알아보거나. 예. 황자마마, 이 무가비가 기필코 모용운의 목을 바치겠나이다. 황자마마, 여기 백성들에게서 가로챈 것이나 진배 없사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춘성의 가렴성주의 사건과 매우 비슷하옵니다. 매매대장은 살펴보았느냐? 예, 미리 위조를 한 듯하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사옵니다. 개송, 개송이라. 개송의 집으로 가야겠다. 네 이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도지 비리라니! 남방성 인근의 영지 매매대장을 위조한 것을 다 알고 있소이다. 오호, 증거도 없이 이 무슨 무리한 짓인가? 몇 해 전 이충성 성주 가렴공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공께서도 잘 아실 것이오. 대왕 폐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공은 물론이고 공의 집안까지 풍비박산이 날 것이오. 나는 죄가 없소이다. 완벽한 증거가 있단 말이오. 가렴궁은 증거가 없어서 그렇게 죽었소이까. 모든 비리가 드러나는 것은 한순간이오. 고구려의 충성을 다하다가